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0년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대축제 14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경기도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영상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남건 경기도 소통협치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약사회 박영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인사말 및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정무수석 임채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리 박근철 대표님을 비롯해서 또 교육위원장 정윤경 의원님 그다음에 이재영 의원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기도 약사회 박용달 회장님 조양현 부회장님, 전재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사회지원팀장님, 이동훈 버든의 노인복지관장님, 최원재 경기일보 문화부장님,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송은주 팀장님,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내빈 여러분과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의약품 포용 증가 및 이에 따른 위험과 경제적 손실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정보 차단, 사회적 고립 등으로 사회 양요 서비스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혜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기도 사회양료서비스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재정 지원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뜻깊은 논의장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태호 정무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장형국 의장님의 영상 축전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형국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혜영 의원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과 빈곤 등으로 고통받는 복합 만성 노인 질환자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약재를 복용하는 다약제 복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권에서의 대응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고령사회에서 빈곤과 질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사회양육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해결 과제를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건강취약계층의 약물 문제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제도적 정책적 길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영상으로 축전을 보내주신 우리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세 반갑습니다. 박근철입니다. 경기도의회 결단대 대표 의원으로 그리고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해서 함께하는 우리 경기도와 또 경기도의회가 주관해서 후반기 정책토론회 14번째 아마 토론회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제가 너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주제고 거기에 또 누구보다도 이양영 의원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전망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동안 또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 경기도를 위해서도 노력하셨고 후반기에는 또 교육계획 가셔서 또 나름 또 본인이 장점으로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인 정책과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오늘 만들어져서 하반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논의와 의견 속에서 정책과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고 그것이 경기도민들에도 도움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조영현 또 우리 약사회 부회장님 또 회장님도 또 여기 오셨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오신 모든 토론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좋은 토론회가 돼서 우리 경기도민들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책토론회가 올해 50회 정도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전반기에 좀 했고요. 후반기에 우리가 32회 중에 오늘 14회가 진행되고 또 계속적으로 이 토론회가 다음 달까지 또 진행이 되고 이것이 확대돼서 내년에는 50회에서 80회로 저희가 늘릴 거고 교육 쪽에서도 한 40회를 해서 연간 한 120회 정도에 계속적으로 이제는 정책과 사업이나 고민들이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가 주관해서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지역에서의 고민 또 본인의 관심 사업 그리고 좋은 정책들을 끌어낼 수 있는 자리가 이 정책 토론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많은 분들이 국난화 속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혜영 의원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철 대표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기도의회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님을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입니다. 오늘 이혜영 의원님이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신데 본인의 전공 분야를 잘 살리셔서 경기도의회 안에서도 약사 출신으로서 많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깊이 있게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우리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 시기에서 더욱더 시적절하고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더욱더 건강한 그리고 또 경기도의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밝은 경기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방재일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저한테 축사를 부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박영달 우리 약사 회장님과 임원직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임채호 정무수석님, 박근철 대표님, 정윤경 위원장님, 이재영 위원님 또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과 중독관리, 약물관리에서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저도 2년 동안 함께 했었는데 또 떠나셔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또 이제 보건복지에 큰 숙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약료서비스, 약물관리에 대해서 보건복지에서 정점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민의 약을 바로 사용하고 사회약자들이 약물 중독이 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토론회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약사의 박영달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약사회장 박영달입니다. 2020년 하반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합동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님, 천암권 국장님,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님,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님, 최종현 도의원님과 이재영 도의원님, 좌장을 맡아주신 이혜영 도의원님과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약사들이 사회약료수의 역할과 이 역할을 다른 보건의료자원들과 어떻게 연대해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향후 노인들의 질병관리와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방문진료, 약사의 방문약료, 간호사의 방문간호서비스가 분절되지 않고 팀의료 형태의 통합돌봄 모양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놓인 노인들의 발굴과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지원 돌봄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전환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지난해 경기도 약사회는 경기복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 등
가재 약물 복용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약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경기도 약사회 산하 많은 지역 약사회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자선 다과회를 열어 청소년이나 노인과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약사회는 사회영리 서비스가 다양한 보건과 복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법률적으로 양육라는 개념이 약사법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양육은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환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경기도 조례에서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만 향후 약사법에도 도입된다면 약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약국 밖에서 약사들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양료의 캐치프레이즈는 한마디로 하면 건강에 돌봄을 더하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돌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가 지역사회 협력체계 체계 구축과 사회 양료 서비스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통합 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를 해주신 박영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약사회 박영달 회장님께서 그동안에 그 마음에 갖고 계신 철학을 축사를 통해서 충분히 녹여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의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주제 발표를 먼저 듣고 개별 토론 및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을 마치면 경기도의회 페이스북을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양현 경기도 약사회 부회장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양현 부회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사회양료 서비스의 역할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통합 돌봄의 전반적인 사안을 아우르는 시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여러 분야의 여러 직능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통합 돌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의약품 안전 사용 분야에서 통합 돌봄 체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른 지역과 어떤 협력 체계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사회양료 서비스의 필요성과 사업 진행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통합 돌봄 체계에서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지역사회 협력 체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통합 돌봄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고령화 사회에서 특기할 만한 현상이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보건복지 환경 변화와 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화, 복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 환경 변화의 요소로는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다재약물 복용 만성 복합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고동불편 노인, 인지기능 저하 노인, 빈곤 독거 노인 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의 다양화 복합화 현상으로 시설이 아닌 자기가 그동안 생활하고 성장해왔던 가정이나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돌봄이나 요양, 보건의료 서비스 등 다양하고 통합화된 사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19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90.4%는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두 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72.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차지하는 노인 약품비는 36.8%를 차지하고 있고요. 진료비 증감률은 14.7%에 이릅니다. 이것은 전체 증감률 11.9%보다 2.8%가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서비스 통합과 방문형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 요구와 서비스 공급 체계의 부조화 현상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현실은 소비자가 직접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여러 직역별로 분절화된 상태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와 복지 분야는 여전히 약한 연결고리로 분절된 형태로 파편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사에서 노인들은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통합과 방문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의 공급과 부조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사회양육 서비스의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양육 서비스의 정의입니다. 사회양육 서비스란 사회적으로 의약품 돌봄과 약학적 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약사가 약물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통해서 약물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전달 체계나 복지 전달 체계와 연계 협력을 해서 개인이나 보건의료기관 개별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양육 서비스 정의는 현재 경기도 사회양육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양육 서비스가 왜 필요할 것인가요? 이것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다재약물 복용 만성복합질환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약물 문제와 사회적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양육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약물 안전 사용과 약물의 적정 사용 분야를 담당하고 방문형, 그 다음에 타 직역과 협력을 추구하는 사회 서비스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노인 환자 다약제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합 만성질환자는 여러 병원, 여러 과의 진료를 받으면서 다지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합니다. 노인들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죠. 여러 병의원을 방문을 합니다. 보통 두 개 이상 병원을 방문하고
약국도 두 개 이상 방문을 해서 약물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의원과 약국 간의 상호 협력 연계는 여전히 약한 상태에서 분절된 서비스로 이렇게 보건 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노인 환자의 다약제 사용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의 거의 40%가 5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요. 20%가 10개를 초과하는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50% 이상은 최소 하나 이상의 불필요한 약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2016년도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약제수 4개 이하를 복용하는 노인 환자는 32.4%고 5개에서 9개 사이를 복용하는 노인 환자는 3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약제수 10개 이상 복용하는 노인은 18.8%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다약제 복용 현황과 전 세계적으로 노인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약제 복용 추세는 얼추 비슷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품 사용 오류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고 의약품 사용 오류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 사례입니다. 영국의 NHS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2억 3,700만 건의 의약품 사용 과오가 발생을 하고 이 중에 28%가 중증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부작용 중에서 예방 가능한 의약품 부작용 비용은 1년에 9,8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억 수준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그럽니다. 건보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이제 중복 투약이라든가 복약 이행도 저하,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증가와 이로 인한 질병의 중증화 증가 문제를 통계 자료로 살펴보면 적어도 노인주의 약물이나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효능군 중복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 환자 중에서 이 중에서 한 개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33%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인 경우가 20%, 세 개 이상인 경우가 26%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약물 이상 반응으로 매년 860만 건의 계획되지 않은 입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중에 50%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약제를 우리가 적절히 관리를 함으로써 전 세계 의료 비용의 0.3%, 즉 1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자료가 폴리파마시 매니지먼트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복합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 복용 상시화에 따르는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 그다음에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등의 약물 문제는 개별적인 보건의료기관이나 분절화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는 현재 분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발생시킨 문제입니다. 사약료 서비스는 2차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약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회적 약물 관리 체계 없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물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는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우울증과 노인의 자살률 증가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료는 약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방문 상담을 통해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약물이라든가 자살을 유발하는 약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도 가능해서 노인의 자살 예방, 우울증으로 인한 삶의 마감을 막아주는 게이터 키프로스의 역할도 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양료 서비스는 어떠한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이 표에 나가 있듯이 커다랗게 다섯 가지 서비스로 유형화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환자 정보 수집 및 평가 서비스가 있고요, 약물 사용 조사 및 평가, 세 번째가 복용량 정리와 폐의약품 폐기, 그 다음에 약물 관리 계획 수립, 교육과 중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다섯 번째 기록 및 문서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양료 서비스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가정 및 시설 방문 양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 내 사회적 약물 관리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로당 학교 등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이 있습니다. 사회학료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기대했던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국회에서 김순례 의원실에서 방문약사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있는데 그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사회학료 서비스의 효과를 살펴보면 사회학료 서비스가 지역 주민의 올바른 약물 사용을 촉진을 해서 건강취약계층의 복약 순응도를 증가시키고 중복 투약이라든가 약물 부작용 감소, 질병의 중증화를 예방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약물로 인한 사회적 이용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약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사회양료 서비스 사용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분야와 방문양료 분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개괄을 하면 한 천여 명의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한 2,500회 이상의 가정 방문양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학교에서 1,500회 이상의 약물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요양시설을 방문을 해서 처음으로 시설 대상 방문 양료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약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물 관리 서비스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유사한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용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구조는 고령화되고 있고 질병 구조는 복합 만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현실은 분절된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요양기관이나 요양시설을 벗어나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삶을 보내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합돌봄 체계에서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가 필수적이고 그 중에서 의사의 방문 진료와 약사의 방문형 사회양료 서비스가 절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분야별 직역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건의료 직역 간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건의료 시스템은 1차 의료기관부터 해서 상급 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 체계가 구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의사와 약사 간의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의약품 사용평가와 같은 DUR 시스템을 통해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투여하는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료과 중심의 분절화된 서비스 체계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만성질환자에 대한 분절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해서 서비스의 중복이라든가 누락,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내에 직역 간 연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의뢰를 하고 양력 정보를 서비스 제공하는 주체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체가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내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마련해줘야 되고 재정의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실무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선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과 복지 서비스 분야 연계와 통합 필요성입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단기적으로 이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욕구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기존의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로는 대상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책과 재정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보건과 복지 분야 간 협력 사례를 경기도 약사의 사업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 약사회하고 경기재가노인협의회 방문 사회양육 서비스 협력 사례입니다. 상담 약사와 재가노인협의회의 사회복지사가 같이 사례관리하고 있는 노인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사회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사회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상담 과정에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생의 문제라든가 영양의 문제라든가 주거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제 사회복지사 그 기관을 통해서 개선을 의뢰하고 협의하는 절차로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건과 복지가 서로 연계해가지고 상담 대상자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민간 분야에서의 첫 번째 협력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사회서비스원 통합돌봄 사회양료 시범사업 추진 사례입니다. 경기도 약사회하고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이제 시범사업 단 간의 사회양료 서비스 MOU를 체결한 그 당시의 모습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당초 기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사회 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에서 사례 관리하고 있는 노인 중에서 약물 문제를 안고 있는 노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회양육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규제 속에서 방역을 철저히 세우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경기도 의회의 이제 심의를 받을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 있는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 간의 협력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버든의 종합복지관 시범사업 추진 사례입니다. 종합복지관하고 경기도 약사회 간의 건강터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건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약물 문제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해서 사약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노인들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인 약물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요 사진은 저희가 올해 요양시설을 방문을 해서 사약료 서비스를 진행한 사진인데요. 다수의 노인 환자가 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 약물을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상담 약사와 함께 팀을 구성을 해서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 간호사, 그다음에 요양 보호사와 함께 다제 약물 복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약료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도 약사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시행한 시설 대상 사약료 서비스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협력 체계를 가지고 사약료 서비스를 진행을 했는가라고 놓고 봤을 때 이제 첫 번째가 경기도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례 사업에서 진행한 가정 방문 약료 사업하고 경로당 학교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들의 약물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과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다재약물 관리 사업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을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는 건강보험공단 다재약물 관리 사업도 이제 사약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고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가지고 있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재약물을 복용하는 노인들을 선정을 하고 그분들이 그동안 복용했던 약력 정보를 상담 약사에게 제공을 해서 상담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건보공단 소속 간호사하고 상담 약사가 같이 방문을 해서 간호사하고 약사 간의 협력이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그 다재약물 관리 서비스 모형도 있고요. 의사하고 약사 사이에 어떤 뭐 중재 문제라든가 약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통합 돌봄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다지역 다기관 협력 모델 구축과 사회양료의 필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진정한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여러 보건 복지 분야의 필수 서비스를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 내로 편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편입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내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약료 서비스는 반드시 필수 서비스로 초기부터 편입이 돼서 운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돼서 서비스 제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를 가지고 있는 기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 재정적 지원과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사회양료 전문약사 양성과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양료 전문약사를 전문약사의 한 분야로 약사법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약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장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하고 새롭게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원법, 이게 서비스 종류, 대상, 재정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된다거나 연계가 된거나 중첩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상호 어떻게 조정하고 연계하고 통합할 것인지 청사진이 제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이 아니고 저 잘못 오타가 나왔네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대국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여론 형성이라든가 문제제기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는데 저희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라고 합니다.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사업 모델이 없고 지역사회 실정, 그다음에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모델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선도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진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가정이나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연계,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상당히 역발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과 함께 어우러져야 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의사도 참여하고 약사도 참여하고 간호사, 치과, 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다양한 직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서비스 공급 체계를 추구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에는 각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서로 연계 협력하는 모델이 없습니다. 서로 연계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걸 경기도에서 선도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양료 서비스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약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걸 여러 사례를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사회양료 서비스를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발제를 맡아주신 조양현 부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시는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조양현 경기도 약사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전재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사회지원팀장님이십니다. 이동훈 버드네 복지관 관장님이십니다. 최원재 경기일보 문화부장님이십니다. 네, 송은주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사회연계협력팀장님이십니다. 그러면 방금 그 발제를 마친 조양현 부회장님의 그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재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지원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은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지원팀장 전재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함께 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반갑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양육서비스 협력체계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그다음 심화 가족 기능의 약화에 대응하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인의 인권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 제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 국민 5명 중에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의 돌봄 문제, 돌봄의 불안한 문제를 해소하려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이나 아마 서비스 제공은 중요한 정치의 의제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복지의 핵심 정책으로 돌봄 사회화 및 공공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돌봄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2020년 1월 29일 법인으로 설립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 발표에 함께 논의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련하여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종합재가 센터를 남양주하고 부천에 직접 설치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센터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양육서비스 협력체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의 책임성을 담보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통한 시스템 가동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재가 센터는 지역사회의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서 재가 장기요양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지역특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분야에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인 남양주시와 부천시 종합재가 센터를 먼저 설치함으로써 공공의 책임성을 담보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노인의 대부분은 허약하고 특히나 낙상, 근육감소, 골다공증, 보행장애 등의 신체 기능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건강의 형태와 지역사회 건강 결정 요인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핵심인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 자립생활이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안에서는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게이트웨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케어 회의 및 통합돌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다직종, 다기관,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돌봄 욕구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상황과 욕구에 따라서 자원들을 설계하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적 의뢰를 통해서 필요한 돌봄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돌봄 욕구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하고 또 협조에 그치지 않고 민간 영역을 포함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체계들의 서비스 제공을 현실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 유기적인 조직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공공은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책임성이 담보되는 돌봄 서비스를 구별하고 지자체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가동되어야 합니다.
종합재가센터에서 의뢰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대상자 중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여러 개의 약을 복용하거나 그다음에 디스크나 관절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해오던 활동들이 감소되거나 통증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더라도 처치 방법이나 약 정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오는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사회양육 서비스를 통해서 전문 인력 방문, 상담 및 교육은 필요로 되어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자체 및 경기도 사회서비스원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현재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련된 체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어질 때라 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안들이 벌어질 때에도 가동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안에서 사회양육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돌봄 제공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 추진입니다. 노인이 되면 자신을 돌봐줄 지지체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살아왔던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기 때문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는 2차, 3차 질병에 대해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에 따른 약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들은 단순 서비스 제공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노인분들이 존엄성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공간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돌봄 종사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종합재가센터 돌봄 제공자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자 분들에 대한 약 복용, 관리 등 양육에 대한 정보 전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돌봄 제공자들이 정보에 대한 이해력을 강화해서 신체적 관리를 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종합재가센터 돌봄 제공자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자들에 대한 직무 교육,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보편적 약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 및 사회 양료 서비스에 대한 협력 모델 방안 마련입니다. 남양주시 종합재가센터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협력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력해서 방문진료, 가정간호, 그 다음에 재활서비스, 존엄케어 등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양육서비스를 함께 진행해 봄으로써 보건복지 토탈케어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보건과 복지 연계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재가센터에서 직접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관들하고의 연계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핵심 과제인 에이징 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 협업이 필요로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중심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양육서비스 협력체계 방안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통한 시스템 가동 필요와 둘째는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 추진, 세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 및 사회양육서비스 복원하고의 협력 모델을 통해서 경기도 어르신들의 노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전재훈 사업지원 팀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재훈 팀장님께서는 그 우리 오늘 토론회의 큰 주제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회 양육 서비스 협력 체계 방안을 주제로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건복지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돌봄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 사회적 경제 및 사회 양육 서비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버든의 노인복지관 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버든의 노인복지관의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에 따른 토론에 임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과 부담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현장과 노인복지관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정책 개발과 발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방법들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가운 마음에 부담은 되지만 복지 현장을 조금 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와 같은 토론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한번 노력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발제자께서 토론해 주신 내용들 가운데 해당되는 부분이 복지 현장에서의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면 모형화하고 그것들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토론에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시대해 볼 수 있을 법한 내용들 위주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데이터들이 좀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저 역시 토론 문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토론 문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의 자료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내용은 향후에 약사회를 포함을 해서 경기도의회와 또 우리 현장에서 나름 시사해주는 이 조사 연구치를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잘 지혜롭게 반영을 하고 또 타겟팅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차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 내용을 읽지 않고 중요한 내용들만 언급하고 바로 제안 협업 모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노인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노인 실태조사 질문에 65세 이상 노인이 평소 건강 상태가 어떠하신지 질문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이 37%고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강이 나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39.7%, 약 40%는 건강이 안 좋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곰곰이 분석을 해보니까 좀 인구학적인 특성이 제시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성일수록, 그리고 고령자일수록, 그리고 독거 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부정평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평균치의 함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질병의 개수에 대한 결과치에도 보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앓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병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노인의 89.5%, 약 90%가 만성질병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랄만한 일은 만성질병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복합이환자는 73%가 되고요, 3개 이상은 51%, 절반가량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만성질환자의 보유수는 우리 복지부의 논실태조사 결과치는 2.7개의 만성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최소 2.5개에서 최대 3.2개의 만성질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최소치와 최대치를 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또한 성별과 연령대별, 가구 형태별로 상대적인 편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성질병의 종류를 상위 5순위대로 나열을 해보았을 때도 역시 고혈압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요통, 좌골, 신경통, 당뇨병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데이터가 또 하나 시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2014년 이 조사 결과 3년 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3년 전 자료보다
상위 5순위 질병들은 한 질병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노인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약 복용에 있어서도 전체 노인들 가운데 의사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비율은 83.5%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복용하고 있는 어른들 가운데 80세에서 84세 연령군의 처방 복용률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90.4%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보다 상당히 80대 노인들의 약 복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는 것을 좀 시사하는 바가 있겠고요.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비처방 약물을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고 있는 어르신 가운데도 전체 노인의 10.9%가 비처방 약을 또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방 약물과 비처방 약물을 포함하면 우리 노인들은 94% 이상 장기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사회에서 발표해 주신 발제 자료가 양뇨 서비스 또 양뇨 약물 관리가 얼만큼 필요한지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토론 그 발표를 맡고 나서 다시 한번 노인복지관 현장에 7년 동안 있었으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절실히 느껴본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한번 다시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고 또 노인복지 현장의 현장가로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역력하게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협업 모델 몇 가지만 제가 현장에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정보 제공에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번 가천 약대 장선미 교수께서 우리 아마 인천 약사회에서 아마 토론 정책 토론회 할 때 아마 토론문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복지부의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또 연령에 있어서는 고령자일수록 가구 형태는 독거 노인일수록 약물 복용의 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양뇨 서비스의 개발 과정의 첫 번째 타겟팅은 바로 이 대상의 우선순위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약사회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당히 많은 대상자들을 또 많은 사업단과 함께 협업하여서 사업을 실시하였고 시도해 본 바가 있긴 한데 제 판단으로는 연령 대상자에 있어서도 보면 연령 대상자별 보면 70세 이상 참여자가 전체 참여자의 81%를 차지합니다. 내부 자료에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런데 편차가 연령의 편차가 최소 16.7%에서 최고 64%에 달할 정도로 연령대별 편차가 12개 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약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회양육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는 이런 연령대의 주 타겟팅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하고 그 대상에 적합한 맞춤 모델을 개발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복지시설 또는 현장에서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것들 중에 하나는 복약관리 시범 사례가 지금 한번 벤치마킹 해볼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까지 경기약사회에서 계속 진행해 왔던 바가 있고 또 유사합니다. 안산시의 경우가 보니까 통합돌봄 노인 분야 선도사업 일환으로 2020년 8월부터 안산형 가정방문 약사 복약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상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인데요. 이 사업의 한계는 뭐냐니까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저희가 지금까지 문제 제기, 문제의식을 가졌던 대상과 조금 다릅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금 불특정하게 지정을 했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거주자보다는 퇴원 환자 중심의 복약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양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대상자 선정의 고도화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노인 돌봄 맞춤 돌봄 서비스의 보건 교육을 전문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의 노인복지관들 가운데 포함해서 전체 647개 제공기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 돌봄 서비스를 복지부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110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행 인력에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활교육 서비스에 보건 교육을 제공하도록 사업의 매뉴얼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안에 보건 교육의 내용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해서 안산시처럼 약사가 생활지원사와 동행해서 가정 방문형 복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이건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약사회의에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접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교육을 전문화하는 것, 지금 조금 전에 전재현 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구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영역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프로그램입니다. 집단 교육 사업인데 이게 바로 오늘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제안 모형입니다.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와 복약 순응도를 높여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것을 노인복지관들이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경기도 약사회에서도 진행해 보신 바와 같이 1차 복약 순응도가 5점 척도로 3.6점 다소 좀 낮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 연구를 보면 노인의 복약 순응도도 50에서 60% 수준, 즉 절반 정도밖에는 긍정적인 복약 순응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 환자의 복약 순응도 82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것이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연구를 보니까 복약 순응도 1%만 개선해도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걸쳐 연간 2조 4천억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시설 내에 가칭입니다. 약손 건강교실, 제가 그냥 이름 붙였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제공할 수 있겠다. 정보 제공 사업과 건강생활 지원 사업을 노인복지관들은 의무 사업으로, 기본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건강 강좌를 그래서 노인복지관들은 수행하고 있는데 저도 가만히 지난 3개년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건강 강좌 사업을 보니까 고지혈증,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이렇게 대부분 질환관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복약관리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더라고요.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서비스를 교육 서비스로 제안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방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식 복약 상담 데스크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상담을 통해서 다제약물 복용자들을 발굴하고 상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민간 복약관리 두 번째는 집단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효과가 있으려면 개방 집단보다는 폐쇄 집단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교육을 이수하게 하되 기수별로 이수하게 하면 기수별로 배출된 그 어르신들이 동료들에게 상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상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기수별 또 폐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접근이 상당히 배가 될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복약관리 매니저 양성 사업을 하면 어떨까? 드러그 세이퍼 양성 사업. 제가 가칭 또 붙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약사들께서 활동하시는 것에 현실적 제한이 있고 또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도 또는 어려움도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민간인들을 복약관리 전문 매니저로 양성해보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생활지원사이거나 또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자리 어르신들과 생활지원사들을 대상으로 매니저 양성 작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효과적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고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저의 그냥 일반적 제안인데요. 약사회나 도의회 복지 현장 전문가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인데요. 하나는 현재 이 약물 관리가 노인들께서 사실은 갖고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들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물을 드셨는지 약을 복용하셨는지도 깜빡거리실 수 있고요. 또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계셔서 또는 치매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마일드하지만 인지기능에 장애가 계신 분도 여러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정시에 정량을 복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려면 약사가 되었든 또는 사회복지사가 되었든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지속 가능한 약물 관리가 되게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는 또는 도전받고 제안해보고 싶은 것은 언택트 복약관리 플랫폼을 좀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미 은평구 복지보건소와 부산보건병원에서 주식회사 모노라마에서 개발해 놓은 올약 앱이 출시가 되었고 또 협약해서 이 플랫폼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 저도 한번 다운을 받아서 지금 한번 시도해 보았어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노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약물관리가 되게 하려면 이와 같은 복약관리 시스템이 자동화될 수 있거나 또는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기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복약관리 역량을 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복약 모니터링 기기에도 좀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여기 회사 개발 이사님하고 소통을 했고 통화를 했습니다. 하도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이게 이 기능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이건 뭐냐면 정량대로 복용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복약병입니다. 약병입니다. 약병에 센서가 있어서 한 알씩 투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드실 수 있는 시간이 관리가 되고 또 그 센서가 작동이 되어서 약물을 드셨는지 드시지 않았는지를 체킹이 가능하도록 지금 개발을 하셨고 다만 시제품으로 시판되기 직전 단계입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 아마 시판될 예정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제가 서포트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복약 모니터링 기기도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약사회나 우리 도우회에서 복약관리가 필요하신 다자약물 복용자 어르신들에게 공급해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상당히 약물관리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사님께 꼭 약속을 했는데 바쉔 메디케이션 회사에서 지금 제품을 개발을 하시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한 복약관리 환경조차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을 해주신 우리 이동훈 그 버둔의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노인복지관에서 다제약 복용자에 대한 약물관리 협업 모델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정말 그 7년여간 그 지금 저희 주제의 대상이 된 우리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르신들 다양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많이 그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돌볼 수 있냐라는 그 그때그때의 답을 갖고 또 새로운 이런 방안과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제 발표자가 제시한 복지관 사업의 모습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복지 현장과 약사회 그리고 도의회가 한국 노인의 질병 실태와 노인 질환자에 대한 여러 협업 모델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를 희망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또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체적인 건의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재 경기일보 문화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일보 문화부장 최원재입니다. 저는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언론에서 일반 그 통합 돌봄이나 사회 약물 양육 서비스에 대한 그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주제를 이렇게 주셨는데 통합 돌봄과 사회 양육 서비스에 대한 그 지역 주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발표하신 그 발제자분들하고 그 토론자분들이 그 발표하신 내용들에 중복되는 내용들은 좀 자제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뭐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발제자분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세 번째 이제 통합 돌봄과 사회 양육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과제 부분을 제가 중심으로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 의료가 사실은 전무한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민간에서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지금 다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공 부분에서 그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 돌봄도 지금 이제 그 노인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통합 돌봄과 사회 양육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하는 출발 단계에서는 사회 취약계층 전반에 걸쳐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분들만 이렇게 뭐 약물을 드시는 건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우리나라는 보건 의료와 사회 그 서비스가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 서비스에 좀 이렇게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통합 돌봄과 사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 분야에 대한 그 돌봄은 굉장히 그 잘 되고 있는데 의료 부분에 대한 그 돌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출발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면서 핵심 공약 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코로나 19 사태의 그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 지금 실제적으로 그 커뮤니티 케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그 각 분야별 직군별 좀 그 역학 관계에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커뮤니티 케어가 그 뭐 의사, 약사,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약사회 같은 경우에는 약물회에서 출발하시고 의사는 진료회에서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는 방문 간호에서 또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다 뭐 그 운동치료사분들은 자기들이 해당하는 분야에서 각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출발 선상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출발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그 약사회에서 사회 양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통합 돌봄을 얘기하고 계신데요. 통합 돌봄 자체가 통합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그 각 직군별 이해관계와 협력관계를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해야지만 그 제대로 된 그 커뮤니티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는 이제 약물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크게는 그 각 직군별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짧지만 큰 울림을 주는 토론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자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입장이 아닌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놓고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그 각자의 영역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벽들이 좀 낮아지고 그러면서 진정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최원재 문화부장님은 통합 돌봄과 사회 양육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특히 사회 양육 서비스가 약사들의 역할 확대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지려면 의료 종사자들 간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야 되고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 사회 취약 계층의 복지와 더불어서 보건 서비스망도 함께 잘 구축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공단의 송은주 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송은주 팀장입니다. 먼저 제가 토론문을 사전에 공유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탁을 받았을 때 패널을 요청을 받았을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반과 공단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아까 조양현 부회장님께서 저희 공단의 바라는 역할을 세 가지 정도 크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공단에서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냐고 하실 때 첫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상자 및 양력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재정 관련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기관 연계를 위한 협력 기반을 좀 마련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그것을 최대한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저출산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돌봄의 문제는 이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곧 다가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성공해야만 아는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를 부양할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돌봄의 문제는 주로 개인의 차원, 가족의 부양 의무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 정책 자체는 취약 인구 중심의 선별적 복지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이런 부양의 문제, 그러니까 돌봄의 문제가 커질 때는 이 부분의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기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을 위해 선도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공단도 참여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단은 지역별로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 운영되는 과정을 모니터하고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결과의 달성 여부 또한 변화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선도사업 운영과 통합돌봄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과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15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합돌봄 모형 실증사업을 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기반 통합건강돌봄 모형 실증사업이란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건강 고위험 등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공단은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 등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거쳐 관할 지자체로 동의자 명단을 제공하면 지자체에서는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신 조양현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의 다재약물 관리사업도 이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 주요 보건의료단체의 협조 요청 및 의견 수렴 등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도사업의 주요 보건의료단체의 연계협력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건강, 요양, 복지자원 목록을 제공하여 원활한 선도사업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단 보유 건강보험 및 장기 요양 관련 자원 정보와 선도사업 지역 내 지역사회 자원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호 공유하고 자원조사 표준화 방안 매뉴얼 및 자원맵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 관련한 부분은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있어서 장기간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건강, 요양 관련 많은 정보 및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 지자체, 보건의료 분야가 상호 협조하는 업무 수행 체계를 통해서
사회보험인 건강요양급여와 지자체의 복지서비스가 보다 조화롭게 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은주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르신 돌봄 사업을 경기도 약사회에서 시범으로 하다 보면은 아주 다양하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또 그 대상자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그들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뭐 이중적으로 이렇게 중복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을 빼뜨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게 어르신들 돌봄에 있어서 가장 모든 필요한 정보 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건강보험공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에 맞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저희 이거와 발맞추어서 또 건강보험공단이 우리가 예방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돌봄 선도 사업으로 아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건강과 요양과 복지 사업까지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이 돌봄의 사업이 적극화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서 하지 않겠느냐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토론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현입니다. 저를 맨 나중에 토론자로 한 것은 뭐 토론문을 읽으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정책적인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의 공감 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94%가 장기 복용약을 하고 있다는 거 사실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희 어려서 봤던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 모습도 뒤에 침대 옆에 약통이 쌓여가는 그런 역할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약물에 대한 분별력이 있지만 어르신이 될수록 그 분명히 떨어진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또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들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시고 약품 바로 쓰기 운동을 하시는 약사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통합돌봄에 대한 문제도 또 우리 최원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통합돌봄에 대한 문제가 복지 영역과 보건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우리 커뮤니티 케어의 사실 중점적인 것은 보건 분야가 선도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복지가 같이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부분의 기본 자체도 경기도 골격이 서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사회서비스 우리 팀장도 하고 계시지만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그런 아직 기초 단계 지금 기존의 돌봄 기능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남양주하고 부천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속에도 아직 사회양육 서비스가 이제 시작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경기도에서 사회양육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담아서 장애인과 노약자 특히 아동 뭐 전체적인 분야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착이 되고 그 부분을 다시 복지 영역과 합칠 수 있는 그런 협업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저희가 좀 정책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좀 경기도에서 고민하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약사분들에 대한 그 지역사회 돌봄 기능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사와 사회복지사 사이에 어떤 환상의 콜라보가 만들어졌을 때 그 돌봄 기능이 또 확대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연구해보고 같이 지원하고 정책을 담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지금 1차적으로 끝났죠. 연구가 되게 끝났지만 그걸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배경에 경기도의 집행부의 팀도 아직 없습니다. 이런 없는데 오늘 또 아쉽게도 집행부 분들 한 번도 안 나오셨네요. 네, 네 지금 오시려고 했는데 오늘 사실 이거를 맡고 있는 집행부가 지금 너무 바쁜 부서라 오늘 그 보건소랑 그 전체적으로 네네. 검열이 나가서 네. 아마 이 나중에 이 감성 보고
예,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그 집행부가 오셨으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담고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가는 데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약사의 의견과 지역사회 돌봄이 어떻게 환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항상 연구하고 정책 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현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기도 노인들의 보건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우리 그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만 이 정책을 위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아마도 오늘 이 토론회가 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최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아주 그 종합적인 말씀을 해주신 게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저도 또 경기도의 의원이고 또 경기도 약사회 또 약사로서 또 경기도의 하나의 한 명의 도민으로서 또 나이를 먹어가는 또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을 그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게 주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이 관중이 있으면 같이 이 플로어에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이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다 이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볼 수는 없고 예, 혹시 옆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구 질의하실 분 네, 집행부에서 저희가 질문 나온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읽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발표를 저기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정 및 시설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수립과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의사와 약사의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아까 우리 최원재 문화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양한 직능의 보건 직능의 협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맞는 그런 의견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그 발제자이신 우리 조양현 부회장님께 이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 사항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제 의사, 약사, 이제 간호사 간의 이제 협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실시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저희는 이제 그 보험공단이 좀 이런 시대적인 과제를 좀 인식을 해서 좀 선도적으로 직역 간의 어떤 협력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독려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토론자 분들 중에 우리 이동훈 관장님께도 이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서 저희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모든 그 돌봄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안고 가시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기존에 해왔던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의 또 필요성을 더 느꼈는데 또 서비스를 하기에 굉장히 힘든 코로나19 사태가 번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약사들의 돌봄의 그 협업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직능과 그러니까 모든 그 보건 직능과 또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복지사들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어떤 자그마한 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뭐 막 지금 생각난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큰 주제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다 답변드리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코로나 위기 2월 이후에 시설들이 상당 부분 운영시설로 운영되어 왔던 복지관들의 경우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역할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고요. 휴관하고 문을 닫고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도리어 돌봄에 필요한 이용자들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더 많이 강화,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또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 우려의 위험 때문에 도리어 대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나는 과정에서의 준비의 과정들이 상당 부분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구체화되고 또 준비도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돌봄 영역에 있어서 지금 계속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포함을 한 대면 서비스에서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직제들의 개입 여부들의 협력 관계도 여전히 필요한데 그런 협력 단계 안에서 혹여라도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지금과 같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의 시기를 도래하게 된다면 향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고 갈 건가라는 숙제가 더 이제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만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은 복지 현장에서는 온택트 서비스로 어쨌든 화상으로 연락을 하시게 되거나 또 전화 상담을 하시게 되거나 또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으로 어쨌든 접속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런 재반 환경이 구축되어 있느냐 제가 어르신들의 경우에 또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이용자들에게 결국은 이런 온택트 서비스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런데 그들은 디지털 빈곤 세대라고 하는 특수성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가장 큰 사실은 숙제이긴 했었습니다. 노인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접속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뭐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 화상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이슈가 또 되었었죠. 그것도 역시 노인 세대나 취약계층들에게 분명히 거동이 불편하신 또 그 화상 환자의 경우는 병원을 사실은 가시기가 너무 어려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합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이냐 절대 그럴 수 없고 더 적극적으로 온택 서비스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필요도가 더 높아진 것이 지금 시기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서 향후에 그런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각제적인 접근 팀 어프로치가 분명히 저는 필요한 영역인데 그 부분을 그 지점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공공재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될 그런 지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 정확한 답변이 나오려면 우리가 사실 모든 문제 해결점이 끝난 시점이겠죠. 그죠? 예, 우리가 그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네. 우리 저기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쨌든 이 언택트 시대에 돌봄이 멈출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새로운 방법이 도입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 없는 보각 관리 아까 그 보기학 관리를 높이는 환경을 구축해야 되고 또
복약 모니터링 기기 등 이런 걸 도입해서 시스템이 갖춰져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까 건의사항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현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사람과 기기와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가 기존에 좀 부족했던 면을 좀 메꿀 수 있지 않나, 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플로어에 계신 우리 경기도 약사의 박영달 회장님이 손을 잠깐 드셨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약사의 그 임원들이 이제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지리고 와서 우리 송은주 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재 약물 관리 사업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공익적인 이제 사회 약료 서비스를 시행할 때 그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빅데이터 약력 정보 제공입니다. 그 환자들이 공유하는 약물 이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대안 같은 걸 준비하고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그 건강보험 데이터는 다 고유의 목적에 맞게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아닌 한은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가 모두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대상자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그 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을 넘어서는 다른 법적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 부분도 보완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토론자분 혹시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일반인과 약사가 바라보는 약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보입니다. 복약 순응도 관리는 용법 용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 그 이동훈 관장님이 말씀해 주신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기의 사용을 말씀하셨을 때 그 약의 복약 순응도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용량 이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 기기가 대신할 수는 없죠. 다만 전문가들의 개입과 지원이 있지 않는 사각지대의 시간들 가운데에 그런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정량과 정시에 복약할 수 있는 도움의 정도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볼 때도 융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 전문가 약사 또 전문가 의사 간호사들과 또 이 전부 할 수 없는 어떤 일정 부분을 기기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그 저희 토론회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저희 그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경기도의회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로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저희가 이게 계속 진행은 아니지만 올려져 있을 거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댓글을 주시면 또 나름대로 그 댓글에 여기 계신 분들이 댓글에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이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